때는 2004년 KBS는 월화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사 페인이라는 여성 팬을 낳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50만 건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었죠. 극중 참여역의 대사인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는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고 임수정이 입은 무지개 니트와 부츠는 완판의 완판을 이룰 정도로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미사는 20% 전후의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월화드라마 1위 자리를 유지했고 마지막화의 16화에서는 29%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사를 만든 이경희 작가는 이 유사한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녀가 만든 이 죽일놈의 사랑과 착한 남자 또한 지독한 운명에 놓여있는 남자 주인공이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이 그랬고 이 죽일놈의 사랑의 정지훈이 그랬으며 착한 남자의 송중기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문제는 미사를 읽는 다음 작품이었습니다. KBS는 미사의 열기를 이어갈 후속 드라마의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땜빵용 드라마를 만들어 했고 그 드라마는 바로 쾌걸춘향이었습니다. 쾌걸춘향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식으로 각색한 드라마로 피지연 사극과 현대문의 조합인데 실험 성격이 다분한 코미디 매너였기 때문에 애초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간에는 쾌걸춘향의 시너십스를 본 드라마 국장이 뭐 이딴 드라마가 다 있냐며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드라마 내용도 낯설었고 땜빵으로 투입된 작가는 젊은 초짜였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바로 홍자매로 지금이야 매우 유명한 작가이지만 쾌걸춘향은 그들의 데뷔작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작하기로 결정, 이후 스타들에게 출연을 제의했으나 모두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먼저 당시 하이틴 스타였던 박강현에게 연락하지만 골프를 친다면 거절합니다. 이후 그는 한 방송에 나와 골프에 너무 빠져서 놓친 작품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피아노와 쾌걸춘향으로, 특히 쾌걸춘향은 단판방을 끝내고 조금 쉬다가 군대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골프 전지훈련을 잡아놨었다. 그때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채영이 여자 주인공이라면서 제가 오케이 하면 쾌걸춘향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과감하게 거절하고 골프 치러 갔다라며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죠. 다음으로 윤계상에게 제의했지만 군대 문제로 거절합니다. 당시 윤계상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근자씨에서 이영애의 파트너 역할을 KBS 드라마 쾌걸춘향 출연을 고심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드라마 영화를 거절하고 군대로 갔다고 하죠.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은 후 군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군대를 다녀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할 것 같았다며 군대를 연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한선에게 제의했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강동원과 함께 주연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커리어가 빈약하여 그만큼의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비슷하게 시작한 강동원은 이후 많은 흥행작에 출연했지만 조한선의 작품 선택은 좋지 못했고 논스톱의 남자 민남 역인 조인성, 현빈에 비해서도 많이 아쉬운 편이죠. 2020년도에는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작품 불운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으로는 당시 주말극 애정의 조건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한가인이 거론되었으나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정기상 PD는 주연 배우 캐스팅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주인공 춘향 역의 한채영을 영입합니다. 그녀는 전작 KBS 드라마 북경 내 사랑에 출연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북경 내 사랑에 반영된 2004년은 사스 유행과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유공 논란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최악을 달린 상황일 정도로 방영 시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뿐 아니라 드라마 대사들도 문제가 있었죠. 여주인공은 한국은 예전에 우리의 숙국이었고 두 개로 분단된 나라다. 그런 작은 나라가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알고 싶다는 대사를 했는데 중국의 숙국이라는 말 때문에 국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한채영이 선택한 드라마가 쾌걸춘향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몽룡 역으로는 제이가 선택됩니다. 제이는 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임팩트가 없는 배우였고 김기덕 감독과 빈집에 출연하면서 그나마 이름을 조금 알린 상태였습니다. 변학도 역으로는 엄태웅이 들어왔는데 당시 엄태웅은 엄정화의 동생으로만 유명했고 쾌걸춘향 출연 전까지는 무명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한 인터뷰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고 묻자 식당에 있다가 쾌걸춘향에 캐스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코끝이 찡해졌다. 그 드라마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활동을 넓힐 수 있었으니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공 3명이 정해졌는데 한채영, 제이, 엄태영 모두 쾌걸춘향이 첫 주연장이나 다름없었고 작가는 홍자매로 쾌걸춘향이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같은 시간대 드라마들 또한 인기였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MBC 드라마는 정강렬, 유동근, 차인표 주연의 영웅시대가, SBS 드라마는 김태희, 김내연 주연의 러브스토리인 하버드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당시 기사들 또한 톱스타로 확보한 데 실패한 쾌걸춘향이 경쟁작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2005년 1월 3일 쾌걸춘향의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겨울방학 시기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 이후 시청률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월화드라마의 다크호스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쾌걸춘향의 방송 3사의 월화드라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두드러진 톱스타 없이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로 승부하고 있는 쾌걸춘향도 낙관한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를 위협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월화드라마 최강자에 오르게 됩니다.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하는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감각적인 영상과 속도감 있는 스토리로 학생층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죠. OST인 가수 이지 앵급실은 초메가급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위권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드라마로 한채영, 제이, 엄태웅 모두 주연급으로 올라섰으며 홍자매는 이후 마이걸, 환생의 커플, 죽은의 태양 등으로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쾌걸춘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